통해서 어마어마한 유혹까지 줄 것이다. 난 믿어. 아, 시간당으로 보면 좀 좋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 못 먹는 때가 있지만 먹을 때는 이제 히네코라라든가 이제 큰 걸 먹으니까 효율이 좋구나. 이건 그럴 수 있겠다. 자, 다음 빌드는 선조맨님의 CI 맥스블럭 선조맨 빌드입니다. 그냥 맥스블럭이야? 올류니크 선조 전용 빌드입니다. 선조 전용 빌드. 이게 난 중요한 것 같아. 선조 전용 빌드입니다. 회피 95%, 공격막기 92요. 주문, 진짜? 90, 75, 75, 카오스 면역, 히스톤으로 카오스 면역, 실명 확률 100%, 냉각 상태 이상 29%까지. 맞으면 죽는다 대신에. 그니까, 피해야 산다. 이제 그거구나. 카오스 면역을 빼면 EHP는 확 오른다. 장판은 피할 방법이 없지만, 선조 컨텐츠에서는 아키아오의 냉기 장판 말고는 바닥에 깔린 장판 스킬이 없습니다. 모비 사용하는 정의의 화염 같은 경우는 피하기 쉽고요. 용암 타격도 피하기 쉽겠죠. 이를 위해 상시 이동속도 1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감시자의 눈 가속 옵션 중 이동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도 챙겨서 위상 제출 서류 전멸에 무한 사용 및 지속이 가능합니다.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빌드에는 필수적인 성유 3개가 가동하는데 대륙 횡단으로 위치 머라우더까지 노드가 멀어 아무도 안 쓰는 애호가의 꽃가를 채용하여 목걸이 포함 총 3개의 성유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성유로는 멀리 밀어내기와 밀어내기 확률을 위한 밀쳐내기, 주문 막기와 만화 회복을 위한 신비한 방벽 추가 저주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아예 안 하고 선조만 깨겠다. 이제 그런 것 같죠. 과부 우박 후위 경계를 통한 막기 주문 확률을 꽃갈로. 이게 뭐 이름이 뭐야 정확히 이름이? 아, 무슨 애호가의 꽃갈. 아, 인챈트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완벽한 구조는 고객 키스톤과 주문 억제를, 매기노드의 조임쇠 멀리 밀어내기를, 무지갯빛 발걸음은 주문 막기를, 뭐 이런 식으로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차 전직으로 막기 확률 최대치까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맞으면 죽기 때문에 무모한 방으로 막기 주문 확률. 5차 전직이 조금 위험하긴 하네. 이 값이 올라갈 수 있는 위험하긴 한데, 이게 스탯만 보면은 죽을 수가 없어. 회피 95, 공격 막기 90, 주문 막기 75, 주문 회피 75, 카오스 면역 실명 100%. 이거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설명에 DPS에 관련한 내용이 없죠. 군단 주얼 발바라를 채용하여 수은 아쿠아마린 플라스크 무한 지속이 가능하며 플라스크까지 무한 지속을 하고 있고, 문신의 경우 처음에는 50개 다 채용하는 빌드를 생각하다 줄이고 줄여 32개를 채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많긴 하다. 실명 100%, 밀어내기 99%, 정확도 100%, 주문 확대 75%, 스탯 이동속도 주문 막기 모든 능력치 플라스크 효과 증가, 아키아우 충성 문신 효과로 고유몹이 접근해 있는 동안 이동 전용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추가 뭐 등등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채용하였습니다. 따라하려면 완벽하게 따라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메인 스킬의 경우 공허구체와 올가미 화살이 주력입니다. 그렇죠. 이 빌드 최고의 문제점이 바로 만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허구체를 1렙으로 사용하였고요. 스탯에 여유가 없어서 만화 회복 문신을 못 쓰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가격은 7.5디바인이고요. 7.5디바인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특히 또 선조가 좀 뜨고 있는 이유는 히네코라의 머리카락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40디바인까지 올랐기 때문에 대박을 노릴 수 있죠. 한번 보죠. 2000 랭킹을 깨요. 7디바인으로 보호막 239.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게 아니라 선조 장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공허구체로 모아놓고 토템 까는 건데? 네가 먼저 깰까 내가 먼저 깰까 이건데? 어디 나 궁금한 게 이게 2000층이잖아 뒤에서까지 이게 될까? 막 그 막 라운드까지 될까? 근데 선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빨리빨리 그 백도어로 빨리빨리 끝내야 회전이 돌고 그래야 돈이 벌리니까.
한번 보자. 장판만 조심하면 되는 모양이죠. 밀어넣고 그냥 밀어넣고 그냥 오는 애는 그냥 공허구체로 막아놓고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진짜 사람들 대단하다. 선조의 진심이구나. 오늘 레전드 이게 맞은 거야? 지금 피격 판정이 난 거야? 회피랑 블럭을 뚫고 맞은 거야? 아니면 블럭이 돼도 건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피격이 안 돼도 멈추는 건 똑같아. 아 그건 잘해야 되는 거는 알아서 막든 회피하든 상관없구나. 저건 아 그래서 공허구체랑 밀어내기 사용이 되게 중요하네. 오 근데 이게 은근히 스피드 빠른데요? 오, 이 정도면 선조 할만한데? 많이들 하세요? 예. 전환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아이디어 좋다. 근데 이 정도 속도로 돌면은 그 파밍 효율도 나올 것 같아. 진짜 실제로 장난이었는데 이 정도 속도로 진짜 할 수 있다 모두가. 그러면은 파밍 효율도 나올 것 같아. 이게 POE가 원래 장인들한테 되게 우대한다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어떤 파밍 특정 파밍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파밍에서 장인이 되면 어? 주문이 뚫렸나 보네. 주문 맞기 주문 회피가 뚫렸나 보네. 근데 뭐 이기면 돼서 이미 많이 뚫어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 파도가 다다니트예요. 타다다닥. 아 그러면은 그럴만하지. 파도는 좀 피해야겠다 진짜. 아니 재밌다. 오 이거 보니까 진짜 선조 재밌어 보이네 살짝. 와 빠르게 재빠르게 팔고 사는 것도 재밌고. 나 진짜 그게 아니라 선조 아예 모르겠어. 나 랭킹 250등임 250층임 지금. 얼마나 안 했으면. 어 피해주네. 높으시네. 야 선조 한 판도 안 해보면 계신데? 새 리그가 나왔는데 리그 콘텐츠를 안 할 거면 뭐 그래요? 어 아예 안 했어? 아 그래? 어 야 그거는 좀 독특하긴 하다. 아예 안 해봤어? 한번 해보고 맛없어서 버렸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리그 초의 맛을 느끼는 게 더 좋으니. 거북이가 되게 좋나 보다. 거북이만 사네. 와 결승 잠만. 아 존나 하기 싫다. 결승 보상이 2000층 결승 보상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직 결승 아니야? 아 좀만 남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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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내가 너무 그 안 좋은 생각을 이미 갖고 있나. 머릿속에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나봐. 선조에 대한 내 편견이 문제였다 이건. 아 저게 팔고 사는구나. 잠깐만 이거 2000층에서 지평 에어부 11개 맞아 이거? 아 존나 하기 싫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이거 빌드 보는데 선조가 존나 하기 싫어요 진짜.
그래, 선전 재밌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보자. 그래도 뭐 아직 몰라. 아모른 짓다. 결승전이 있다. 결승전에서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줄 것이다. 난 믿어. 아, 시간당으로 보면 효율 좋아요. 아, 그니까 처음 못 먹는 때가 있지만 먹을 때는 이제 히네코라라든가 이제 큰 걸 먹으니까 효율이 좋구나.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아, 님들 근데 생각해보니까 히네코라를 써야 되잖아. 히네코라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조 약을 팔아야 된다. 지금 빨리 다같이 선조가 좋은 것처럼 빨리 채팅 쳐줘요. 억지로라도 쳐줘. 선조 개꿀이다 라고. 우와 우와, 명예, 홍수의 명예로운 문신이랑 복수의 징조가 나왔다. 와, 아, 좀 좋은 거 보내주지. 잘 먹은 거 좀 보내주지. 자, 이제 세팅이 끝나면 선조 컨텐츠를 즐기면 됩니다. 개인적인 배치 방법은 측면은 동물들, 후방은 근, 오, 진짜 자세히 알려주셨다. 후방은 근접 호위. 후방은 근접 호위는 원, 뭐,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 내가 하도 안, 게임을 안 하면 안 해. 선조를 하도 안 해가지고. 자,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배치 방법은 측면은 동물, 후방은 근접, 호위는 원거리, 전방은 남는 애들 이렇게 배치하고 그냥 달리시면 됩니다. 괜찮아, 편집할 거야. 한 바퀴에 8분에서 10분이 걸리며 결승에 아후아나를 많이 보내도록 하시는 게 득템 확률. 오, 아후아나가 템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백도어 빌드로 선조리그를 하시면 딱딱한 껍질, 거북이가 주위 토템을 부적으로 만들어서 힘든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진에서 몹을 묶어두고 측면 공격수만 보낸다. 플레이어가 안 가면 무적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오, 몹을 본진으로 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속 묶어두고 가만히 냅두면 측면 공격수가 알아서 해준다. 오, 공허구치로 딱딱한 껍질을 본진에 끌고 와서 잡는다. 이번의 경우 다음에 패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와, 진짜 장인스럽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빌드 보내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지금 장인 초대석이었다. 선조맨님의 CI 맥스블럭 선조맨이었습니다. 자, 박수.